월드컵 2차 예선 중국 원정에서 승리를 거둔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귀국했습니다. 대표팀은 이 분위기 그대로 내년 아시안컵을 향해 달릴 텐데요. 클린스만 감독은 불법 촬영 혐의로 논란이 일고 있는 황의조 선수에 대해서 우리 선수라면서 정면 돌파를 택했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중국 원정에서 3대 0 완승을 거두고 돌아온 축구 대표팀. Very, very pleased, very happy with these two games. Six points, no goal conceded, and the team played very well. And I think the team and I hopefully also you and the fans enjoyed watching them. 올해 A매치 일정을 모두 마친 대표팀의 목표는 단 하나. 64년 만에 아시안컵 재패입니다. We have to be very, very fit and focused from the first game on. And then hopefully passing the group stage, it's knockout. And in knockout games, anything can happen. 아시안컵 전 A매치 5경기 19골로 5연승을 질주 중이고 6경기째 단 한 골도 내주지 않은 클린스만호의 최근 경기력은 합격점입니다. 하지만 황의조가 최근 불법 촬영 혐의로 논란이 되면서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일단 클린스만 감독은 황의조를 감쌌습니다. And I live since 40 years in the football world with speculations and with comments I may be and probably or whatever. So until there's nothing really concrete, there's no problem for Wejo. He's part of our team. 클린스만 감독은 중국전 황의조를 후반 교체 투입했고 이에 여론은 갈렸습니다. 엄연히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선수가 국가대표로 경기에 뛰는 건 납득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아직 혐의 확정 전이니 상황을 지켜보자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일단 경찰 조사가 초기 단계고 사실관계가 명확해지기 전까진 사안을 신중하게 바라보겠다는 입장. 다만 대표팀 운영 규정엔 품위 유지 조항이 있어 이를 적용한 축구협회의 대응과 후속 조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암스TV 곽준영입니다.